내년에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일부 섹터만 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죠. 골고루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섹터만 간다. 그 일부인데 그게 이제 영어로 제한 그 섹터가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SOME, SOME 안에 다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또 뭔가요? 뭘 준비한 건가요? SOME 뭘 준비 많이 했어.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엄마 도둑 사줘요. 주린이들에게도 산타 랠리가 올까요? 리얼 주린이들의 성장 게임 내돈내토 ETF 수익률 게임 주린이 쇼. 오늘은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메리 산타 랠리. 네, 주린이 쇼 함께하는 6명의 크루 소개합니다. 자, 먼저 전략가 그룹. 주린이들에게는 산타 같은 분들입니다. 돌썰매도 두드려보고 타자 신중한 여의도의 강산타. 유진수 증권 강경현 팀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풍채가 산타다. 이미 산타야. 루돌프야 나스닥으로 가자.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아, 네. 의상 좋고요. 굴뚝의 변동지수부터 확인하는 침착한. 아, 침착한 우리 산타. 황산타.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주린이들입니다. 루돌프 사슴꽃처럼 새빨간. 수익률을 이어가겠다. 이효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엔 눈이 올까요? 상한가는 올까요? 기상캐스터 양태빈 씨. 안녕하세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인가요? 아, 서울은 아닙니다. 아, 근데 지금 밖에 눈이 살짝 날리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끝이죠? 조금 날린다고 예보가 나와 있는데 아. 이따가 또 바뀔 수도 있어서 네. 잘 모르는 기분이에요. 자, 수익률 순위는 접어두고 일단 크리스마스를 즐기겠다.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따가 많은 네. 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텔라장. 네. 자, 모두들 모두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주린이 쇼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풍성하게 준비가 많아요. 바쁘게 서둘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린이 쇼 게임의 법칙 듣고 가죠. 내돈내토 주린이 쇼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주린이 3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에 투자합니다. 둘째, 전문가 3명이 국내 ETF를 소개하고 주린이 3명은 소개된 ETF를 선택해 투자합니다. 셋째, 투자 종목수, 투자 비율, 갈아타기, 현금 보유 모두 주린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린이 순위는 최초 투자금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정해집니다. 자, 이번 라운드 올해 주린이 쇼는 마지막 날까지 2거래일만 남았습니다. 2거래일만 남았죠. 이제 28일 날 저희가 최종 결산을 하니까요. 오늘은 수익률도 확인할 거지만은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또 낼 건 냅니다. 저희가 투자도 하지만 즐길 건 즐기고 할 건 하고 갑니다. 그래서 먼저 빠르게 저희가 숙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린이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죠. 태빈 씨. 네. 저는 일단 코덱스 3대 농산물을 팔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좀 횡보하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0.89%까지 올라오고도 기다리다가는 또 내려왔다가 올라오길래 그냥 팔아버렸어요. 네. 근데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0.89에 익절을 했고요. 네.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를 새로 조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는 현재 마이너스 0.63, 타이거 K게임이 많이 올라서 마이너스 2.87,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테크는 떨어져서 마이너스 5.11을 보이고 있고요. 네. 현금 92만 원을 가지고 총액 대비 수익률은 3.5%입니다. 지금 현금이 92만 원이 있잖아요. 네. 오늘 할 수 있고 월요일 날 거래할 수 있고 이틀 거래일인데 네. 할 생각 없어요? 아, 오늘 사실 아까 오전에 미디어 컨텐츠를 일단 조금 더 사놓은 상태고요.
여기 와서 듣고 좀 판단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를 한 번 더 물을 타면서 빅스가 또 많이 떨어졌길래 그것도 들어보고 싶다. 근데 빅스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오늘 그렇죠. 뉴욕장이 휴장이잖아요. 그렇죠. 성탄절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월요일 종가잖아요. 기간이 안 남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빅스는 의미가 없는 투자 상품이 돼버렸습니다. 네. 하고 이전에 들어갔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S&P 500이 역사상 최고가를 찍어가지고. 진짜요? 네. 자, 태빈 씨의 92만 원이 어디로 갈지 아직 2거래일 남았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3.5%. 이여진 씨. 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네. 마이너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타이거 2차전지, 코덱스 기계장비, 네. 신재생 에너지, 미디어 콘텐츠, 여행 레저가 다 마이너스 각각 몇 프로씩 기록하고 네. 있고 근데 뭐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타이거 K게임이 많이 올라서 저는 맞아요. 수익을 봤어요. 네. 2.74%로 한 2만 원인가 정도 플러스가 나서 총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현금도 36만 원 남아있고 네. 그 빅스 팔았던 거. 그래서 총 수익률이 18.25%로 조금 올랐습니다. 네. 조금만 더 가면 20% 되겠네. 그러니까 20%와의 대결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또 오르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오늘 내일 속속 그냥 익절을 해서 20%를 네. 맞추는 전략은 어때요? 빨간색 되면 전 다 팔 생각이에요. 네. 2거래일이 남았으니까. 우리 이어진 주린이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이 이건 주린이가 아닙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18.25%고 20%를 기록하냐 마냐. 지금 오늘이 좀 보니까 이게 좀 될 것도 같은데. 네. 보죠. 자, 다음은 스텔라장. 네, 저는 아무것도 안 했고요. 네. 근데 이제 K게임이 조금 올라가지고 네. 이제 그 예전에 모든 그래프가 다 빅스에 좌지우지 됐던 것처럼 저는 거의 제 그래프가 그냥 K게임 그래프예요. 네, 그래서 K게임이 올라서 그 지난 회차 대비 수익률은 이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27%로 올랐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저번에 처음에 시즌 시작할 때 다른 주린이 분들한테 저보다 이제 먼저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혹시 마이너스가 나기도 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생각나요. 그걸 물어봤는데 그게 제 얘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네, 이것 또한 좋은 경험이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어제 오늘 다시 코인이 또 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코인 오르면 NFT 오르고 K게임 오르고 요 세 개가 맞아요. 마치 돌려가면서 이게 가고 있더라고요. 무한 시스템이 짜여져 있어서 K게임이 한번 3% 정도 튀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를 수 있어요. 네. 오늘은 2%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 지금 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좀만 하면 자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3.27%고요.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이번 라운드 보겠습니다. 이제 최종 라운드 직전 순이죠. 1위 이어진 18.25% 축하합니다. 네. 2위 양태빈 3.5%. 3위 스텔라장 마이너스 3.27%.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모두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월요일 종가로 저희가 기준이 매겨진다는 점 말씀해드리고요. 자, 이제 수익률까지 저희가 숙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뮤직쇼입니다. 전용대서의 뮤직쇼. 우리의 스텔라장과 함께하는 라이브 뮤직쇼입니다. 먼저 떨려요. 이 노래를 들어봐야 되죠. 네, 신곡입니다. 나의 겨울 여행. 뭐 어떤 네. 노래인지 좀 설명도 좀 부탁하고 우리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은 나의 겨울 여행은 뭐 어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이 오면은 되게 그 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던 동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시간 여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네.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도 될까요? 사실 왜요? 제가 약간 너무 밑밥 가는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이 시간에 원래 잘 안 일어나거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리허설을 들었는데요. 아, 여러분. 리허설을 하셨구나. 네. 진짜 좋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쏟아내리는 밤 별빛 따라 설레는 마음 문득 아주 오래전 나의 안에 머물던 날 만나 언제 계절 불어오면 나는 달라져 있을까 여전히 더 좋을까 서진 대표 울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CD 틀어 놓은 줄 알고. 저희는 이제 직접 딱 뽑겠는데요. 이쪽에 소름이 약간 돋았어요. 정말 장난 너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진짜 잘 들었고요. 문서진 대표 왜 운 겁니까? 아 감동을 저도 울었어요 진짜. 네. 대박. 눈물이. 저도 눈물이 날 것 같던데. 여진 씨도. 아픔한 거 아니고. 우리 어땠습니까, 우리 황주명 대표?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속삭이듯 하는데 진짜 CD 틀어놓은 것 같은 게 이게 자기 일을 하실 때가 제일 멋있구나. 정말 멋있다는 생각 들었어요.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태빈 씨도 계속 상경에 잠겨 있었죠. 너무 좋아가지고 제 콘서트장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황주명 대표는 캐럴 좋아하세요? 아, 네, 저 캐롤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 그냥 지금 요즘에 나오는 일반적인 캐롤들 좋아합니다. 강영현 팀장 캐롤 좋아하시죠? 아,
산타? 뭐라 할게. 아 이게 제목. 아 흰눈 사이로 이런 거? 아 뭐예요? 우리 캐롤을 저는 11월 말부터 아침에 눈 딱 뜨면 캐롤부터 틀어놔요. 저는 너무 좋아요. 네, 겨울 나도, 캐롤이야. 저도요. 네, 저도. 겨울에는 그냥, 차에서 무조건 캐롤만. 그렇죠. 네, 무조건. 그 들면 또 하는 건데요. 자 4380번님 지금 인천은 눈이 제법 많이 내립니다. 아, 라이브 들으면서 눈 내리는 좋으셨겠다. 거 보니 너무 좋네요. 야 이런 거죠 우리 크리스마스. 자 이번에는 한 곡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캐롤을 들어야죠. 지금 우리가 캐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스텔라 장이 지금 기타를 잡았습니다. 기타를 잡고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좀 중간 부분부터 같이 불러도 되나요? 아니요. 안돼. 노래 망치니까. 노래 망치다. 맞습니다. 하라 그럴 때 할게요. 이때까지는 쭉 가시고 거의 다 하세요. 에디치노 할 거라서. 아 그래도 해주세요. 네.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스텔라 장의 캐롤 Let It Snow 듣게요. Oh,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And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and I've brought some corn for popping. The lights are turned way down l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How I hate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d really hold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we're still goodbying. And as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스텔라장이었습니다. 레디스노우였고요. 지금 게시판이 폭발했습니다. 5597번님 머라이어 캐리보다 더 잘한다. 차에서 계속 울던 우리 딸내미가 캐롤과 함께 스텔라장의 캐롤과 함께 꿀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뿅이고요. 감사합니다. 장은아님 음색 깡패 스텔라장은 다른 악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아낍니다. 휘파람도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수익률을 쭉쭉 올리는 목소리다. 정주웅님 스텔라장의 라이브를 경제 프로그램에서 듣다니 실화 맞나요? 여한이 없을 듯이요. 저희 경제 뮤직쇼입니다. 네, 정주웅님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스텔라장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말 마음이 큰 선물이에요. 네,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더 듣고 싶지만 저희가 또 경제 뮤직쇼이기 때문에 경제도 또 해야 됩니다. 투자 뮤직쇼이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스텔라장의 노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벤져스 전략가 그룹 기브앤테이크 아닙니까? 보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린이들에게 소개할 투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테마를 뽑아왔어요. 내년 2022년에 주목할 만한 섹터 그리고 그 이유입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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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자 강렬 팀장님부터 시작할까요? 너무 많은데 하나만 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비책이니까 뭐 그래도 두 개까지는 돼요.
그 일단 뭐 미디어나 컨텐츠나 이런 건 다 하고 여행 예전에 했으니까 네. 최근에 제가 사고 있는 게 자동차 사고 있습니다. 자동차? 네. 그냥 자동차요? 자동차 ETF, 코덱스 자동차 코덱스 ETF. 자동차? 아, 전기차도 아니고? 자동차 사고 있습니다. 네. 그 보니까 네. 비중이 비슷하고 네. 전기차는 제 생각에는 LG 화학 상장하게 되면 그 뒤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솔루션.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나면 그 뒤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주식을 봐야 그거를 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자동차로 가야 되겠다. 근데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또 자동차가 지금 기존 내연기관 차들도 못 구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치료제가 나오거나 오미크론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생산 재개에 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가격도 많이 올랐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그거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지금 이 자동차는 어떤 네. 미래 산업에서의 그 자동차가 아니네요. 예. 네. 그냥 현대차가 미래도 하고 내연기관도 하는데 네.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좋은 게 네. 내연기관 닫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네. 이제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내연기관에서 줄어드는 물량을 전기차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실적이 깨지거나 컨틴전시하게 사업 구조 전환에서 오는 주가 하락보다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든가 현대차 그룹 자체가 앞으로 이제 방향성 자체를 수소, 전기차, 친환경 쪽으로 틀면서 오는 뒷바람 쪽이 훨씬 더 강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계속 지켜보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것과 관련된 주식들이 좀 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도 괜찮고 그래서 저라고 한다면 뭐 1년 정도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은 리오프닝 사는 게 최고예요. 미디어 엔터 콘텐츠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 콘텐츠 네, 그다음에 네. 저기 뭐 여행 레저 이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업사이드가 많이 커요. 다만 항공주나 이런 것들을 보면 2019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되려고 하면 다른 쪽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것뿐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동차 쪽에서 친환경차 쪽으로 뭐 우리 뭐 문 대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지금 그 팔리는 속도가 굉장합니다. 근데 현대차가 잘해주면 우리나라 주가는 그동안 눌려있던 거를 다 반영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요. 요건 제 질문인데 자동차가 인플레이션 해지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임금이라든가 그렇죠. 임금이라든가, 차값이 올라가면 예, 차값이 네. 올라가면 조금 반응을 수요가? 해주긴 하는데 네. 수요는 해주긴 하는데 지금 보니까 실제로 현대차도 자동차 가격을 좀 올리고는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다만 철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올려버리면 마진은 좀 안 좋은데 지금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서 에너지 가격이 높아요. 전기세부터 시작해요. 이런 게. 근데 한국은 그나마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환율이라든가 에너지 가격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본다고 하면 한국차가 앞으로 2, 3년간 잘만 하면 굉장히 섹시한 매력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상상인 거죠.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여의도 강산타 강영현 팀장은 오히려 역설적입니다. 전통 자동차. 미래차 아니라 전통 자동차입니다. 9047번님 오케이. 받아 적었습니다. 내년엔 쪽박 대신 대박으로 희망합니다. 화이팅. 네. 네. 전통 자동차도 또 나름. 자 다음은 문서진 대표. 네. 저는 이제 내년에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일부 섹터만 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죠. 골고루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부 섹터만 간다. 그 일부인데 그게 이제 영어로 제한 그 섹터가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SOME, SOME 안에 다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또 뭔가요? 뭘 준비한 건가요? SOME 준비 많이 했어. SOME. 네, 그 S는 세미컨덕터 반도체. 아. 이제 올라올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중국이 시안이 지금 도시 봉쇄가 다시 나왔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시안 공장이 있어요. 이거 사실 약간 만약에 멈추게 된다면 메모리 가격 반등의 또 요인 또 나올 수 있어서 요 부분도 괜찮게 보고 특히 최근에 마이크론의 실적 굉장히 좋아요. 반도체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반도체 괜찮게 보고요. 네. 오는 그 영어 5보다 우리나라 숫자 5 제가 항상 하는 거 5G 갖다 붙인 거네요. 5G도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통신장비 업종들이 생각보다 힘은 약해요. 수주가 잘 안 나오는 건데 미국에서 뭐 시에나나 아니면 다산전 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이게 최근에 메타버스랑 엮이면서 확실하게 통신장비는 이제 수주가 나오기 시작한다. 네. 오미크론 이슈만 조금 완화가 되면
확실하게 이제 이 많이 설치가 될 거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 통신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 5G 관련해가지고 이거 뭐 말은 5G인데 실제로 4G 쓰고 있다. 좀 기업들 지금 우리 이 통사 3사들 돈 너무 투자 안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압박이 들어가서 내년에는 좋아요. 좀 네. 5G도 투자될 것 같고요. 네. S5의 5는 네. 썸입니다. 그 5G. 네, 5G. 5. 네. 그다음 M은 다들 아실 것 같은 예상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M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럼 E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일렉트릭 비클. 저 전기차. 근데 저는 강영애 팀장님 말에도 동감합니다. 아, 저도 그래요? 예, 저도 전기차 아니, 전기차가 아니라도 자동차주를 좋아하는데 특히 지금 뭐 현대나 이런 자동차들은 예전 같은 전통적인 내연 기관이라고 안 봐도 돼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는 예, 이제 전기차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2차 전지가 많이 갔다면 이제 내년에는 전기차 물론 저는 배터리도 여전히 간다고 보는데 네. 그동안 2차 전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갔던 말 그대로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전기차 회사들도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렉트릭 비클, 그래서 이제 그 E 앞에서 그래서 S O M E 이게 썸, 그러니까 썸을 좀 주목하자. 그거는요, 그 차이나 전기차는 괜찮습니다. 네, 중국 쪽도 그쪽에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미국 쪽도 전기차는 여전히 괜찮고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이쪽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저. 네, S O M E 짧게 한번 키워드 불러주세요. S는 세미컨덕터. O는 O는 5G. O. 5G. M M은 메타버스. 네. E는 이는 일렉트릭 비클 전기차. 네. 썸을 타자. 네. 썸을 타는 섹터를 소개해 줍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썸. 썸 타자. 네, 좋습니다. 다음은 황주명 대표. 이 섹터다. 내년엔 이 섹터다. 사실 전 두 개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두 개 얘기해도 된다고 그래서 두 개 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슈퍼사이클을 좋아합니다.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하면 물려도 살아난다. 그게 보입니까? 네. 그게 이제 보이는 게 2차 전지랑 메타버스입니다. 근데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4대 요소가 있어요. 예.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전해액,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분리막. 이렇게 있는데 네. 제가 보니까 양극재는 이제 갈 만큼 갔어요. 네. 물론 또 갈 수 있지만 네. 음극재 쪽이 매력 있습니다. 음극재 쪽이 그러니까 양극재는 보내는 역할하고요. 네. 음극재는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저장하는 역할이 흑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흑연이 잘 부서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네. 크랙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네. 지금 어떤 기술이 나오고 있냐면 실리콘을 입히는 기술. 혹은 흑연에다가? 네. 음극재 쪽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섞는 기술. 근데 실리콘 이제 팽창을 크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리콘을 어떻게 더 잘게 부수고 실리콘을 어떻게 잘 입히느냐. 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성장했으니까 성장 안 한 쪽.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와 함께 또 봐야 될 게 전해액 쪽 보시면 좋아요. 네. 전해액은 우리가 계속 써야 되는 거랑 똑같아요. 앞으로 뭐 시장이 전고체로 간다 하지만 전고체에 맞는 또 전해액이 일부 필요할 수는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은 전해액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중에서는 음극재와 전해액 요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게임 좋습니다. 게임 좋는데 이제 그럼 게임과 외에 안 간 게 무엇이냐 메타버스 쪽에서 일단은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플랫폼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먼저 갔었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콘텐츠가 게임이랑 미디어 엔터. 네. 그다음에 이제 기기. 기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5G가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광고인데 지금 저는 아직 콘텐츠 쪽에서 이제 게임까지만 왔지 아직 앞서 얘기했던 뭐 엔터 쪽은 안 왔다고 봐요. 저는 엔터사들이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건 리오프닝과도 좀 맞닥뜨려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엔터사들이 좀 가다가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얼만큼 IP를 많이 보유하고 있냐 싸움이거든요. 네. IP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스타의 사진과 스타의 저작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한번 만들고 나면 물론 그 저작료는 받겠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NFT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게임이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건 P2E, Play to Earn 네. 혹은 PNE, Play to Play and Earn 게임이 재밌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FTE, Fan to Earn으로 넘어간다 봅니다. Fan to Earn이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팬이 되어라. 그러면은 똑같은 제품을 엔터사에서 똑같은 가격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네. 팬의 어떠한 그 거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음극재와 전액 2차 전지에서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메타버스에서는 엔터, 엔터.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가장 못 간 게 엔터였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가 주목할 만한 섹터를 좀 했는데 좀 나는 이게 좀 그러면 전액 관련주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전해액 관련주는 아. 몇 개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분이 되게 서로 상관되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신 걸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너무 겹치죠. 맞아요. 네, 네, 다 겹쳐요. 네. 자동차 라인, 메타버스 라인, 또 미디어 엔터 라인 이렇게 좀 겹치고는 있는데 자, 이 거래를 남은 현 시점에서 짧게 우리 주린이들에게 이런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다. 꿀팁. 마지막 벼락 공부 꿀팁. 빅스는 제가 이제 계속 트레이딩 하는데 어제 대비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빅스는 이제 너무 짧다. 그럼 끝났죠 오늘 기간이니까. 네. 그래서 네. 게임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시간이 너무 짧긴 하네요. 그렇죠 지금 오늘 장 네. 내일 장이니까. 그럼 일단은 뭐 게임이다 아직까지. 아니면은 떨어졌을 때 접근하셔야지. 지금 불타기는 좀 리스크하다. 그러니까 대회를 위해서 뭔가 불탔다가는 리스크할 수 있다. 우리 승부사 문서진 대표 지금 이틀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만약에 거래일이 열렸으면 저는 천연가스를 한번 해볼 만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네. 푸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지금 네. 러시아 이게 꽤 이래서 한번 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거래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선물 시장이 안 열려요. 유럽도 다 성탄절은 네. 다 예, 선물 시장이 안 열려서 네. 이 거래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만약에 승부 보려면 저도 뭐 딴 거 없네요. 지금은 게임밖에 없어요. 만약에 승부 보시려면 그 지금 있는 거 중 변동성이 큰 건 게임밖에 없으니까 네, 막 할 거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경현 팀장. 네, 뭐 승부를 내기는 좀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각자의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신과의 싸움. 지금 각자로. 그냥 그럴수록 더 멀리 보고 베팅을 하시란 말씀드리고 네. 한 가지 남은 거는 대주주 이슈가 끝나는 게 28일 이후부터 아마 쏠 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게임이라든가 메타버스 관련된 주는 그거 끝나고 권리락 떨어지면 그때부터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8일이요? 네, 28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의 경제 뮤직쇼를 마치도록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기분을 좀 내야 되니까 크리스마스 계획이 좀 있나요? 우리 태빈 씨부터. 저는 오늘 와인 마시려고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와인 4병 샀습니다. 아, 그럼 어디 집에서? 네. 3명. 와. 3명이서 4병. 저 제가 4명이고 각자 2병씩 더 가져요. 각 2병씩. 와인 각 2병을 오늘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 여진 씨는? 저는 오늘은 이제 닭갈비에 막걸리 주문해놔가지고 뭐? 먹기로 했고 내일은 크리스마스 그거니까 저도 집에서 홈파티 하고 네. 일요일은 가족끼리 또 홈파티 우리 파티걸 네. 아 근데 내일 많이 춥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집에서 네. 집에서 네. 스텔라장은 저는 그냥 본가를 한번 일단 가고 네. 네. 뭐 멀지는 않아요. 근데 네. 이제 그 뭐 가족들 또 간만에 얼굴 보고 그리고 뭐 당일에는 아마 그냥 하루 종일 귤 먹으면서 영화 보거나 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나의 겨울 여행 신곡 저희도 이제 또 많이 들어 너무 감동적이 아니었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스텔라장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